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. 손세화 시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마다의 국적을 다르게 가지고 계시지만 공통 부모의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참 외국인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덕분에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만큼 또 우리 외국인 국적을 가진 우리 이주민 여러분들이신 포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우리 15만 시민 중에서도 우리 한 19,000여 명 정도가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인데 안산이 13.2%라고 합니다. 그런데 포천이 13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외국인이 단순히 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 포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포천시민이나 다른 국적을 가진 포천시민이나 동일하게 또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 포천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. 여기 어디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방글라데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방글라데시 네. 또 인도 와주셨어요? 인도 손 들어주세요. 인도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 많이 오셨네요. 또 다른 국적 말씀 안 드린 분들 베트남 또 미얀마 몽고, 네, 많은 국적 외국인 주민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지난 선거 때 저희 인도에서 빈두 회장님, 그리고 파키스탄 모하미드 사비즈 회장님, 그리고 방글라데시 또 자마 회장님, 소릴리나 회장님, 스리랑카 자나카 회장님,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. 올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.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긴 했지만 직장에서든 아니면 우리 포천시에서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었는데요. 그동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에는 원하고자 하시는 바 다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12월 18일은 UN에서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. 또 백영열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외국인 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시민, 외국인 시민에 대한 지원이 더 두텁고 많이 보강돼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포천시와 함께하는 우리 외국인 이주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포천시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해결해 나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백영일 시장님과 포천시의회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. 음악회도 즐기고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그리고 2023년 활기차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심으로 우리 축사해 주신 손세화 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